안녕하세요. 지우가족의 일상 지우아빠예요. 오늘은 포천에 가려고 했는데서 장인 더 카페라는 곳에 그 유명한 파지 약과사로 왔습니다. 예스! 약과가 유행하고 약게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과 구하기가 힘들었었죠. 아이고! 장인 한과도 그 유명한 약과집 중 한 곳이랍니다. 매장 입구에서 테이블링 접수를 하고 순서를 기다리면 카톡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그럼 주문하는 곳에서 주문하고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대기가 11명 있네요. 나이스! 포천에 1호점이 있고 제주에 2호점이 있는데 대전에 3호점이 오픈 예정이라네요. 약과 종류로는 정품약과 파지약과 세모약과가 있는데 파지약과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포천 매장은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하기가 편했고요. 테이크아웃 손님이 많아서 잠깐 세워두는 차가 많았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깔끔하고 테이블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쪽에는 굿즈들로 꾸며져 있는데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Very good. 크리스마스 트리가 정말 멋지네요. Merry Christmas. 1인당 음료 한 개를 사야 파지약과 두 팩과 정품약과 두 개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파지약과 네 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멀리서 온 보람이 있네요. 저는 오늘 파지약과를 사기 위해 온 만큼 네 개를 구매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요. 자, 그럼 집으로 고고씽! 와, 여기 있다, 지야. 감사합니다. 지우야, 약과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네, 아빠. 너 한 팩 다 먹을 수 있겠어? 싹 가능이죠. 우와, 저 약과 반짝반짝한 저 때깔 좀 보소. 지우야, 그거 한 입에 다 먹으려고? 한 방 싹 가능이죠. 조금 딱딱한데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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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먹게 되는 정말 중독성 있는 맛이네요. 감사합니다. 지우야, 탕후루가 맛있어? 아니면 이 약과가 더 맛있어? 당연히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약과가 맛있죠. 너무 맛있어서 구름이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검지도 많이 먹고 싶나 보네. 아쉽지만 다음에 강아지 전용 약과 사줄게. 조금만 참어. 괜찮아. 내가 이 약과에 먹어보니까 탕후루보다 100배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다음에 또 먹을래? 네. 오케이. 맛있어요. 짜잔.